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단계 작소 제공 발음교정 연구회의 앞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 좋은 발음을 갖기 위해서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지침 같은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새로 배우거나 교정을 하는 과정은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몸으로 하는 거다. 말하자면 체육 시간인 거죠. 체육 시간 중에서도 비 오는 날 교실에서 하는 이론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몸으로 배우는 실기 수업인 겁니다. 절대로 머리로 이해를 했다고 뭔가 깨우친 듯한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소리를 떠올리면은 근육들이 알아서 착착 움직여줄 때까지 계속 소리를 내고 반복을 해서 꼭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어 스펠링을 한글로 바꾸는 게 최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자화를 하더라도 소리를 바꾸는 거면, 다시 말해서 들리는 대로 한글화를 하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좀 아주 조금이지만 남아있지만, 그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 소리라는 디테일을 다 제거한 그 스펠링을 한글로 바꿔서 읽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로 의사소통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해리포터의 여주인공을 이렇게 쓰면, 허마이온이라고 쓰면 아주 아주 미약하지만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헤르미온느라고 써서 읽어버리면 이건 의사소통 안 하겠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 모든 단어의 소리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이죠. 예. 물론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발음 기호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특히 이 철자랑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 철자만 보고 있으면 헤르미온느처럼 틀린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 기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라고 말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이 제가 그 이 발음 교정 연구회를 처음 만들었던 10년 전이었으면 말이죠. 근데 이제 강산이 변해서 우리가 일일이 소리를 확인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인터넷의 그 사전 사이트들에 가면 거의 대부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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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음 샘플이 됐건 아니면 그 발음 기호가 됐건 간에 우리가 이 소리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확인한 소리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낼 수 있을 때까지 따라하는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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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그 미국식 발음이랑 영국식 발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듣고 나서 딱 들어보니까 발음 기호상의 을 하는 소리를 다르게 내는 것 같네 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을 할 게 아니고 입으로 직접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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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 이렇게 소리를 내서 비교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발음을 연습을 하려면 말이죠. 녹음을 해서 비교를 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듣고 따라하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발음 교정 연습 방법인데, 이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이 목표일 경우에는 좀 이건 오버하는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뒤로 밀어놓고,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그 의사소통을 위한 목표를 가진, 근데 공부할 시간은 잘 안 나는 현대인들을 위해서는 한국어에서 쓰지 않는 발음들을 찾아서
그것만 연습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습법에서는 소리 샘플이 아니라 발음 기호를 활용해야 됩니다. 발음 기호는 뭐 실물사전이나 뭐 인터넷 그 사전 사이트, 전자사전 같은 데서 뭐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음 기호별 소리 장애물의 형태는 물론이고 이 발음 기호를 이용하는 연습법도 제가 시즌3에서 거의 한 10분 가까이 설명해 놓은 강좌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여기서는 일단 그 개념 정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나왔던 그 서비스란 단어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발음 기호를 딱 보시게 되면 일단 모음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음절을 나누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란 단어에는 모음이 몇 개죠? 그죠? 두 개죠. 스펠링에도 세 개, 한글로 바꿔도 세 개인데 실제 발음에는 모음이 두 개만 있습니다. 그럼 저 맨 마지막에 저 S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장애물의 형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발음 기호에 없는, 특히 영어에는 아예 없는 그런 으 같은 모음을 갖다가 붙이지 말고 그냥 장애물의 형태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스, 스, 스. 기본적으로 자음들을 모음 없이 소리를 내면 우리 입이 이렇게 가로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으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으를 갖다 붙여서 스라고 하는 거랑 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스가 아니고 스, 스. 이 으를 붙이지 않는 건 완전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역시 그 시즌3의 강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서비스란 단어에서 한국어에 없는 발음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있는 으랑 네 번째 있는 우가 되겠습니다. 이 두 소리를 빼면 나머지는 한국어에서도 다 쓰는 소리잖아요. 그죠? 물론 이 스나 뭐 모음 같은 거를 외국인들이 소리를 내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차이는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소리 장애물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을 앞에 있는 소리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냥 써, 서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맨 끝에도 으만 안 붙이면 되는 거지 스 소리는 우리가 그냥 시옷을 그 시옷이 들어간 소리를 발음할 때 쓰는 장애물을 그냥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든 뭐 서비스라고 하든 하는 건 상관없지만 서비스, 서비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어 발음 연습을 하려면 발음 기호를 활용해서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들을 찾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발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는 거는 어렵지 않죠. 지금 보시는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어나 문장 안으로 또 들어가면은 그 앞뒤 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음 연습은 최소한 단어를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발음 기호들을 갖고 연습을 할 때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이 시즌3에 있는 연습법 강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발음과 관련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직 뭐 확정은 안 했는데 아마도 그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과연 이 시대에 발음 교정이나 발음 공부가 필요한 건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구독하기 좋아요 뭐 이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제가 무슨 완전 대박을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고요. 예. 어쨌든 편하신 대로 눌러주시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